배우 송승헌이 연인이자 중국 여배우 유혁비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애정을 과시했습니다. 중국의 한 매체는 지난 25일 유혁비가 28번째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지인들과 파티를 연 가운데 송승헌이 그 현장에 자리했다고 전했는데요. 또한 이날 송승헌이 유혁비에게 청혼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보도했지만 송승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. 한편 송승헌과 유혁비는 영화 제3의 사랑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.